네, 이번 시간에는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엔그라인드 컨트롤러에 접속을 하셔서 이 퀵 스타트라고 하는 UI가 보이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이 부하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URL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 웹서버를 하나 준비했고요. 여기에다가 간단한 파일 하나 만들었는데요. index.php라는 파일입니다. 자, 이 파일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URL로 접속을 하면 되고요. 여러분은 각자 자신의 테스트 환경에 맞는 이 URL을 여러분이 알아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파일 자체는 아주 심플한 PHP 스크립트입니다. 자, 보시면 echo 생활 코딩, 즉 생활 코딩이라는 텍스트를 출력하는 아주 심플한 텍스트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비스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가벼운 형태의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URL 있죠? URL을 카피해서 여기에 퀵스타트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한 몇 가지 설정들을 할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 중에서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이전트 설치 시간에 배웠던 에이전트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에이전트 하나를 등록했기 때문에 여기 최대라고 적혀 있는 곳에 1이라고 적혀 있고요. 저는 여기다가 1이라고 적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 대의 머신을 이용해서 부하 테스트를 한다면 에이전트 여러 개를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의 숫자가 요 최대 뒤에 숫자로 붙게 됩니다. 자, 에이전트별 가상 사용자는 각각의 에이전트가 몇 명의 동시 접속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10이라고 하게 되면 10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에이전트가 만약에 10이고 에이전트별 가상 사용자가 10이라고 한다면 10개의 에이전트가 각각 10명씩의 동시 접속 사용자를 만들기 때문에 100명의 동시 접속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더하기 표시가 있는데 이걸 클릭해보면 요 에이전트 가상 사용자를 만드는 방법을 좀더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프로세스가 E, 스레드가 5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프로세스에 각각 5개씩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총 10명의 사용자를 만들겠다라는 뜻이고요. 요걸 1로 바꾸고 스레드를 10으로 바꾸면 이전에 있었던 세팅과 동일해지는 거죠. 똑같이 10명의 사용자를 만드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몇명 사용할 것이냐, 요거는 몇 가지 생각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우선 그라인더라고 하는 엔그라인더의 기반이 되는 솔루션에서는 이 스레드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독립된 에이전트를 통해서 접속해야 되는 경우에 예, 프로세스를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숫자를 적절하게 배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램프업이라고 하는 거. 램프업이라는 것은 동시 접속 사용자를 만들 때 순차적으로 사용자를 늘려가는 것. 즉, 처음에는 한 명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두 명, 세 명, 네 명. 이런 식으로 늘려갈 때그 늘어나는 사용자의 숫자는 스레드가 아니라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능을 사용한다면 프로세스를 숫자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제가 OpenJDK를 사용했을 때이 프로세스를 1 이상으로 지정을 하면 예, 오류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라클 JDK로 변경을 했더니 문제없이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프로세스를 5로 하고 스레드를 2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10명의 동시 접속 사용자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 보면 자,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로직들이 바로 이 스크립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어떤 사용자의 실제 사용 패턴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이 테스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로직들을 여기다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요것은 파이썬 문법을 가지고 있고요. 제이슨이라고 하는 자바 버추얼 엔진에서 동작하는 파이썬의 문법을 가지고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바의 API를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 기간과 테스트 횟수, 이 두 가지는 라디오 버튼으로 지금 묶여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요. 테스트 기간은 1로 지정을 하게 되면 1분 동안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걸 1로 하게 되면 1시간 동안 진행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 횟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스레드당 몇 번의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여기다가 10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10번 테스트를 시도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위에 보시면 에이전트별 가상 사용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총 10개의 동시 접속 사용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10과 밑에 있는 테스트 횟수 10을 곱해서 100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에이전트도 10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각각의 에이전트가 10명의 동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10 곱하기 10을 해서 1000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테스트 기간을 한 2분 정도로 시간을 주고요. 그 다음에 램프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 접속 사용자를 만들 때이 순차적으로 사용자를 늘려갈 때 램프업이라는 것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있는데요.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Y축은 몇 명의 동시 접속자이냐라는 것이고 X축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프로세스 램프업 주기라고 하는 것을 2000이라고 하게 되면 밀리세컨드이기 때문에 2초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2초 간격으로 이렇게 2초 간격으로 계단이 올라가죠. 그럼 이 각각의 계단이 의미하는 건 뭐냐? 바로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프로세스 램프업 주기를 2초로 지정을 하고 램프업을 2라고 하면 자, 2초마다 두 개의 프로세스가 생성이 돼서 생성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수치들을 변경하면서 램프업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저는 램프업을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 작성이 됐으면 저장 후 시작 버튼을 누르는데 전 테스트명을 좀 바꿔서 생활 코딩 테스트 1이라고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 실행 일정이라는 화면이 뜨죠. 여기서 일정을 지정하면 저 시간에 테스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 버튼을 누르면 지금 바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작이 준비 중인 그 테스트의 경우에는 요 앞에 이렇게 파란색 공이 보입니다. 그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저는 세 개의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ngrinder가 실행되고 있는 화면이고요. ngrinder의 어떤 현재 상태들을 보여주는 로그 화면이죠. 자,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우리가 접속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되는 서버의 액세스 로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액세스 로그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접속할 때마다 한줄한 줄이 로그로 남아서 누가 언제 어떻게 접속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액세스 로그고요. 이 액세스 로그를 위쪽에 있는 tail이라는 명령으로 추적하게 되면 이 현재 접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밑에는 이 대상이 되는 서버의 현재 그 시스템 상황, 어떤 프로세스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현재 얼만큼의 메모리를 쓰고 있고 얼만큼의 CPU를 사용하고 있는가, 윈도우를 치면 작업 관리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tab이라는 명령으로 실행을 시킨 거고요. 자, 그럼 제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에이전트의 로그가 보이는 부분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엔그라인드는 명령을 내리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로딩할 것도 있고 기본적인 작업들을 다 준비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에이전트가 실제로 명령을 그 부하를 발생시키기 시작하면 이 오른쪽이 바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재 로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숫자가 바뀌고 있는 것은 이게 빠른 속도로 동일한 파일에 액세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없었던 아파치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CPU는 1.7%, 메모리는 1%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엔그라인드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보시면 이 상태가 깜빡깜빡하면서 테스트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밑에 툴바에
그 툴팁에 보이고 있고요. 이 테스트 명의 이름을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최근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 샘플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TPS나 이 MTSD와 같은 값을 통해서 현재 얼만큼의 퍼포먼스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적 통계라고 하는 것은 최근 샘플과는 다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누적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최근 샘플은 지금 한 1초 간격 동안 발생하는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최근 샘플입니다. 자, 제가 2분 동안 요 테스트가 진행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2분간 이제 테스트가 실행이 될 거고요. 제가 실행이 되는 동안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 여기 있네요. 에이전트 스테이터스라는 것이 있어서 현재 이 에이전트가 얼마만큼의 이 부하를 주고 있는 에이전트가 얼마만큼의 부하를 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정보가 방금 보셨던 에이전트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벌써 테스트가 끝나서 화면이 넘어갔네요. 자 그러면 이제 TPS 그래프가 이렇게 완성이 돼서 표시가 되고요. 이 TPS 그래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가, 받아낼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TPS라고 하는 것이 있고 평균 테스트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TPS는 초당 처리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엔그라인더가 초당 그 부하를 얼마만큼 보낼 수가 있는가 또 그것을 얼마만큼 서버 쪽에서 수용했는가 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 TPS라는 것에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 값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반대로 평균 테스트 시간은 이 부하를 발생시켰을 때 그 부하 그 커넥션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모돼서 이 커넥션이 끝나는가 얼마나 빨리 서버가 반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 평균 테스트 시간인데 이것은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래프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상세 보고서를 클릭해 보시면 이 내용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DPS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낮았다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평균 테스트 시간은 처음에는 높았다가 점점 낮아져서 어떤 시점부터는 일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라고 하는 것은 서버에 접속했을 때 서버가 어떤 오류 메시지를 발생시키면 여기에 오류라고 하는 항목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 평균 테스트 시간이 20ms 그 얘기는 뭐냐면 0.002초라는 뜻이죠. 예. 1초가 1000ms니까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TPS 같은 경우는 387이 나왔는데요. 제가 일부러 우리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index.php라는 파일에 이 반응 시간을 늦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index.php 파일의 로직이고요. 여기다가 제가 sleep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5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5초 동안 멈춰있다가 5초 후에 이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를 출력하면서 이 커넥션이 끝나는 그런 로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기 위해서 저 페이지를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자, 우선 다른 페이지로 갔다가 자, 이렇게 커넥션을 하면 5초 동안 접속을 안 하게 됩니다. 5초 동안 이제 지연이 되고요. 5초 후에 생활코딩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한번 접속을 제가 시도해 볼게요. 자, 다시 똑같은 페이지로 접속을 할 때는 여기 성능 테스트로 들어가서 우리가 아까 했었던 요 테스트 시나리오 있잖아요. 이걸 클릭한 다음에 복제 후 시작이라는 것을 클릭하면 됩니다. 전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루스 이름을 바꾸고요. 복제 후 시작을 누르고 지금 시작을 누르면 바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쩔 때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로직을 개선해서 퍼포먼스를 개선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예 부하를 발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예전에 테스트했던 것을 복제해서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것은 엔그라인더가 제공하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생활코딩이라는 이 테스트명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은 아까랑 똑같은 index.php지만 이 파일은 5초 동안 이 실행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 TPS나 이 평균
실행시간이 달라졌을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평균 테스트 시간이 누적 통계를 보면 자, 5000ms, 즉 5초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5초 동안 이 실행이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TPS도 아까와는 다르게 상당히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가 다 끝났고요. 상세 보고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보시면 TPS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방금 했었던 것보다 훨씬 적은 2.04가 나왔네요. 그리고 평균 테스트 시간은 예, 5000ms, 즉 5초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전에 했었던 것과 지금 테스트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면 이 성능 테스트를 클릭하면 이 두 개의 항목이 있는데 이게 직전에 했던 것이고 이게 그 전에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자, 이 sleep이라고 하는 명령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387tps가 나왔고요. sleep을 지정을 하니까 2가 나왔죠. 아주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MTT, 평균 테스트 시간 같은 경우는 이 sleep을 지정했을 때는 5초가 나타났는데 sleep을 지정하기 전에는 20ms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퍼포먼스가 개선됐는가 또는 얼마나 퍼포먼스가 나빠졌는가 이런 것들을 엔그라인더를 통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열람하고 비교할 수가 있게 됩니다.